진짜 시즈널 백 슈퍼히어로. 7th of January buffet in Jamalpur, but it's holiday and must be closed. So I just got out of Gunja station. Why is it buffet? If you eat alone at a restaurant, you're not welcome. To a single man, buffet is a solution. However, the street is quiet. Everybody's left somewhere. Going straight, you will meet the children's park. There must be crowded. It's Sejong University Ferry in front of children's park. I'm from this. Okay, let me. Same as old. 옛날에는 저런 탑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생겼네. 여기 시계탑은 있었어요 옛날에도. 여기가 연못이거든요. 그래서 연못에서 수채화도 그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연못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죠. 건국대에도 연못이 있는데 건국대 연못이 아마 세종대 연못보다는 조금 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못이 뭔가 이상한데? 연못에 물을 다 빼버렸네? 뭐야? 물을 왜 뺐을까? 그쵸, 이상하네. 아마 코로나 때, 어떤 뭐, 감염 위험 뭐 이런 것 때문에 빼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은데, 뺀지 빼낸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낙엽도 잔뜩 쌓여있고. 연못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이게 세종대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지금 뭐 팬데믹 다 끝나는데 왜 저렇게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가 식당이었거든요. 다쳤어요. 저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식당이 없어졌나? 다른 데로 옮겼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도서관으로 바뀐 것 같은데? 학술정보원. 여기가 아닌데. 아씨, 오랜만에 헷갈리네.
저쪽이었나? 저쪽으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물을 먹는구나.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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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옛날 미술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세종대 미대 출신이라서. 저기 식당 매점 저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로 옮겼구나. 오늘 설날이라 오늘 닫았겠죠? 뭐? 영업 중인 동 닫혔습니다. 식당도 없고. 여기가 미대였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여기 건물이 없었거든요. 여기가 벤치 있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문을 닫아놨나? 와, 요새는 막 그냥 이런 걸 다 해놓고. 와, 교직원 학생증 있어야 다 들어가네. 와, 세상 무서워졌다 진짜. 와, 여기가 맞아요. 기억이 나. 여기가 이쪽이 다 벤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숙제하던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더 구경할 게 없네요. 이제 다 닫아놨으니 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저기가 미대였거든요. 저의 학창 시절에 대한 말씀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참 그때 학창 시절에는요 너무 참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그게 그때는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그때는 그 요즘에는 그래도 알바자리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 뒤져보면. 근데 그때는 벼룩시장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돈이 없다, 근데 진짜 돈을 꼭 벌어야겠다 싶으면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이나 웨이터, 그거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웨이터가 어떠냐, 하루 12시간을 그냥 서 있어야 돼. 앉지도 못하게. 이야, 완전히 그 왜 그렇게. 옛날에는요 그게 좀 그런 게 없었어요. 말하자면 요즘처럼 근로자를 위해 배려하는 뭐 이런 게 없었고, 쉽게 말해서 이건 노예야, 노예. 12시간 내가 한번 해보고 거기서 자르더라고. 내가 원래 직장이 좀 없거든. 근데 잘랐길 망정이지 더 못다녔어. 와, 12시간 어떻게 서 있게 하냐. 그렇게 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젊었을 때 만약에 돈 없다 그러면은 몸만 죽으라고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남는 게 없잖아.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가진 게 없으면 몸이라도 만들면 남는다 이거지, 제 생각에는. 근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제 헬스클럽 같은데 뭐 다녀보고 뭐 보충제도 사 먹어보고 뭐 그랬는데, 뭐 이렇게 나는 또 끈기가 없으니까 하다 말다 해도 뭐 진전이 보여야지 하는 맛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나이가 지금 67년생이니까 얼마 몇 살이에요? 56세거든요. 만 나이로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 인생 절반 사는 거니까 인생은 후반전이다. 맞아. 지금부터라도 몸도 좀 만들고. 아, 몸을 좀 만들어야지. 뭐 촬영을 해도 이게 뭐가 나오는데 몸도 안 나오지. 뭐 그래서 일단 몸부터 좀 만들 생각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